알지도 못하는 게 알아. 입 닥쳐. 조용히 해. 입 닥쳐. 입 닥쳐. 어디서 천한 년이 죽음이를 울려. 닥쳐! 너 누구니? 네? 너 얼굴이 변했어 왜? 아우 나 미치겠네 이거. 얼굴이 왜 이렇게, 너는 무슨, 처음에 내가 보내는 완전히 사라졌네? 야, 얼굴이 뭐 뼈가 연체동물처럼 그렇게 됐네. 딴 애가 됐어. 내가 알던 애가 아니야. 아우, 이제 알았어. 아까 어떤 모르는 여자가 와서 나는, 아, 처음 온 여자가? 막 이렇게, 아까 이거 알고 까먹었어. 에너지를 나는 보거든. 뭐 어떡하냐. 변했어. 너는 요새 어떤 마음 올라왔길래 이렇게 변했냐? 저, 그냥, 아기, 그냥 제가 아기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 마음이 인정이 하나도 안 돼서 그 마음을 엄청 개수치 주고 있지 너. 엄청 수치 주고 그냥 아기 자체가 됐다가 가해자 됐다가 네 완전 그냥 똥싸배기 짓을 해 아기가 돼서 그래서 수치당할 짓을 막 했다가 갑자기 가해자가 돼서 막 고집 부리면서 계속 왔다 갔다 그래서 정신 나갈 것 같아요. 있잖아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거야. 그 시골 아주 촌구석의 초등학교에서 코 찔찔 흘리면서 촌년으로 자랐다가 갑자기 서울로 상경해서 전학을 왔는데 자기가 촌년인 걸 숨기려고 엄청 예쁘게 꾸민다고 했는데 절대 촌년인 걸 못 숨기는 그런 느낌? 아주 촌티 나는 느낌. 내가 본 중에 제일 촌티가 나요. 내가 이래서 또 가해자 수치가 촌티구나를 알게 되지. 네, 저 약간 살면서 계속 그런 느낌을 느낌 들긴 했어요. 약간 그리고 되게 두려워 가해자 보는 게 두려워서 얼굴이 부었어 약간. 오늘 소금 먹었는데 약간 정신이 좀 안 차려지. 와우. 자 고민은 뭐야? 그거 고민이야 가해자.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기 안 되는 거. 공부를 하니까 뭔가 이제 계속 약자를 봐야 되는 입장인데 뭔가 선생님들이 너 이렇게 공부해야 돼 아니면 뭐 너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할 때 너무 두려우니까. 꼭 공부를 떠나서라도 누가 어떻게 말을 하면 너 지금 이런 것 같은데? 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? 하면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 생각이었고 그런가? 이렇게 자, 해서 갑자기 두려워지고 어렸을 때부터 네. 엄마 아빠가 네가 어떤 의견이나 말을 하면 어땠어? 엄마 아빠 어떻게 했어? 야, 제 얘기를 잘 안 들어주는 것 같은 느낌? 무시당하는 느낌? 네. 그리고 네가 어떤 생각이 네 의견이 떠올라? 네. 그러면 네의 생각이나 의견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? 아니요. 확신이 없지? 한 번도 그냥 다 틀린 것 같아요. 제가 하는 거. 내가 하면 망할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건 다 틀린 것 같고 그게 분리가 안 돼서 너무 그거는 네 관념이 아니고 진주강 씨가 조상 대대로 여자 말은 개무시, 개똥이다. 여자 말은 무조건 듣지 마라.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. 이거였어. 그 관념이 내려오는 거야. 그래서 네 생각이 올라오면 여자의 생각이잖아. 네가 수치 주는 거야. 가해자가 되게 쎄. 강씨 집안의 가해자가. 여자는 천하고. 그거야. 그래서 고모도 아니 정신과 의사고 여자가 그치? 근데도 남편 허락을 받아야 돼 다. 자기 의견이 올라오면 나이가 50이 넘고 돈도 벌고 똑똑한 정신과 의사잖아. 근데도 내 의견을 여자들 보면 나는 제일 답답한 게 뭐 서울대 의대 교수면 뭐하고 여자들은 그래. 남편 허락 받아야 수행인데 아니 뭐 애기도 아니고 내 삶은 내 거지. 남편한테 허락은 구할 게 따르지. 둘이 공동으로 하는 거면 상의를 하지만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여자 마음은 여자의 생각은 아 이게 쓰레기야. 어떤 말도 안 들어주는 거야. 그리고 남자 남의 말 그 말은 우월하다고. 나는 다 틀리고 내 생각은 남은 다 맞다고 하는 게 있어. 그게 고집이야. 가해자 고집. 절대 인정 안 해주고 수치 주는 가해자. 근데 그 가해자 보는 게 그 가해자를 너라고 인정하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고집 부리고 있어. 그게 너잖아. 그 가해자가 수치 당할까 봐 두려운 아기 마음 약자 마음 올라오니까 그걸 보면 무시당할 것 같아서 네 의견을 개진하면 무시당할 것 같아. 네. 그치? 저라고 인정이 안 돼요. 그냥 남이 무시할 것 같아. 이렇게 계속.
그럼 네 생각을 얘기할 때 무시당할까 봐 두려운 그 약자 마음이 너라고 인정하고 얘기하나? 그 마음이 올라오긴 하는데 되게 굴욕감으로 올라오고. 그러니까 굴욕적이라고 또 무시해. 그 약자를 안 봐. 자, 따라합니다. 내 생각을 보면. 내 생각을 보면. 여자의 생각을 보면. 여자의 생각을 보면. 비천한 여자가. 비천한 여자가. 어디서 떠드느냐고. 어디서 떠드느냐고. 입 닥쳐. 어디서 천안년이 주둥이를 울려. 죽일 거야. 닥쳐! 죽일 거야. 죽일 거야. 생각도 하지 마. 너 같은 게 무슨 생각을 하고 지랄이야. 천안년이. 기집년이! 밥이 나고 농사나 져. 새끼나 낳고. 짐승 같은 년이. 말하지 마. 닥쳐. 생각도 하지 마. 감히. 어디 덤벼. 생각하고 어디 말을 또박또박 해야 돼. 혀를 다 잘라야 돼. 기집년들은. 어디 말을 하고 내들어. 따박따박. 너무 두렵지. 죽었어. 어떤 여자가 혀 잘리고 말하고 대들었다고. 아우 진짜. 그 남자가 보고 있어 이렇게. 그러니까 그 여자가 너무 무서운 거지. 근데 너처럼 이렇게 울고 살려주세요 이랬으면 안 죽였다? 근데 이렇게 두려운 데 있잖아. 이 여자가 인정 안 하는 거. 고집. 너 굴욕감 있지? 굴욕감 이거 올라온 그치? 엄청 세요. 세지. 굴욕감이. 그러니까 굴욕감으로 이렇게 두렵고 수치당할까 봐 죽임당할까 봐 두려운 약자는 굴욕적이라고 딱 무시하면서 그래도 제 입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하고 얘기했어. 그래갖고 혀도 잘리고 고문당하다 죽었어. 엄청 아프게 죽였어. 열받아갖고 이 남자가. 그러니까 네 속에는 그 가해자가 마음이 있겠지. 그 가해자 마음이 계속 굴욕적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너를 수치주고 이렇게 내 생각도 없이 그냥 뭔가 남이 안 시켜서 제가 알아서 그냥 남이 시킬 것 같은 대로 저를 몰고 간단 말이에요. 평소에. 그게 왜냐면 그 가해자가 그 남자 마음도 합성되거든. 상대 마음을 인정 안 해줬으니까 여자가. 네 속에 죽은 조상 여자가. 그러니까 그 남자가 시키고 있는 거야 계속. 남자 마음이 있어 네 속에. 근데 그렇게 하는 대로 제가 이렇게 하는데 따라가. 뭔가 문득문득 아 내가 이렇게 뭔가 내 생각도 없이 남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기는 삶을 살 거면 나는 살 필요 없다 이렇게 올라와요. 이렇게 살 바에 죽는 게 나아. 그래서 그 여자 죽은 거야. 그 여자 빙의가 올라온 거야 네가. 그 굴욕감이 가해자야. 동시에 또 그 가해자만 있는 게 아니야. 그 남자 가해자. 똑바로 해. 내 뜻에 따라 살아. 네 생각도 하지 마! 이렇게 하니까 죽을까 봐 두려워서 남 눈치 보면서 남이 시킬 것 같은 거를 하고 있고 미친 거지. 너무 무서우니까 이런 거야. 이렇게 무섭잖아 네가. 그러니까 남이 시킬 것 같은 거 하고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하는 내 나를 보니까 이렇게 죽을까 봐 두려워서 이렇게 하면 내가 왜 살아. 죽는 게 낫지. 막 이러면서 막 그 두려움을 느껴줘야 돼. 너 지금 그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약자가 넌데 막 거기에 끌려다니잖아. 이게 너야. 이렇게 네 생각을 주장하면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약자. 또 그 약자를 굴욕적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가해자. 또 그렇게 살으라고 하면서. 그치? 상대 가해자 남자의 마음도 이렇게라도 살아. 하면서 계속 내 말 들어.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. 그 여자의 눈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다 너한테 내 말 듣고 네 생각 얘기하지 마 이러는 것 같아. 네 맞아요. 그러고 이상했어 니네 고모도. 왜냐면 나이도 먹을 만치 먹고
그 정신과 의사고 사회적 커리어도 있는데 완전 아기 마음으로 자기 생각을 하나도. 근데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꽤 높고 돈도 많고 연세도 있는 분들인데 나한테 와서 뭐 교수예요, 뭐 의사예요, 판검사예요 해도 자기 주장을 못하고 특히 남자한테 약해서 남편한테 일일이 허락받는다고. 이러고 다니고 그게 수치인 줄 몰라. 애기 마음인 줄 몰라. 그게 이 마음이야. 내 생각이나 내 의견은 너무 무서워. 왜? 늘 수치당했거든. 살면서 조상대대로 여자 주제. 여자가 이랬거든. 그러니까 자기가 그 마음을 미리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미리 수치주고 수치당할까봐 두렵다고 협박하고 이러고 사는 거야. 그 가해자를 보는 두려움과 그 가해자도 인정해야 돼. 가해자도 써야 돼. 내가 썼던 가해자. 자, 네가 써봐. 그 남자가 돼서 너한테 하듯이. 내가 너야. 근데 눈치 안 보고 네 생각을 얘기하려고 하면 네가 어떻게 하는지 너한테. 입 닥쳐. 입 닥쳐. 네가 뭘 알아. 여자 주제. 입 닥쳐. 싫어. 알지도 못하는 게. 다 알아. 알지도 못하는 다 게. 다 알아. 입 닥쳐. 수치당할 거야 너. 어디서 입 놀리면 수치당할 다 거야. 다 알아. 주둥이 놀리면 수치당해 너. 주둥이 놀릴 건데? 입 닥쳐. 안 닥칠 건데? 저 듣기 싫어. 듣기 싫어. 들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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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듣기 싫어. 네 목소리도 들어. 듣기 싫어. 들어. 그냥 말만 들어. 들어. 남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살아. 싫어. 말 듣기 싫어. 네 말 듣기 싫어. 듣기 싫어. 내 말 조용히. 입 닥쳐. 입 닥쳐. 입 닥쳐. 내 말 들어. 입 닥쳐. 내 말 들어. 입 닥쳐. 내 말 들어. 네 말 안 들어줄 거야. 내 말 들어.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봐. 누가 네 말 들어주나. 여자 주제. 여자 주제. 내 말 들어. 누가 네 말 들어주나 봐. 평생 그 따위로 살아봐. 누가 네 말 들어주나 봐. 내 말 들어. 그렇게라도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살아. 네 주제. 어떻게 먹고 살아. 네가. 내 말 들어. 누구한테 사랑받을 거야. 내 말 들어. 맨날 쳐 놀리면서 내 말 들어. 입 닥쳐. 내 말 들어. 입만 열면 틀린 말만 하는 주제에. 내 말 들어. 틀려도 내 말이야. 틀린 말도 틀린 내가 말만 틀린 하는 입이라고 주제에. 내가 해. 틀린 말만 하는 괜찮아. 주제에. 괜찮아. 맞는 말만 말 있는 게 아니야. 네가 말하면 다 틀려. 있어. 네가 말하면 다 틀려. 옳은 말도 네가 하면 틀린 듣기 말 싫어. 낼 거야. 옳은 말도 네가 하면 듣기 싫어. 네가 들어. 하면 듣기 싫어. 들어. 여자 주제에 듣기 싫어. 자, 이거 할 때 어떤 마음 올라와? 고집 올라오지? 듣기 싫어. 듣기 싫어. 응. 살기 나와? 근데 잘 안 올라와요. 그게 고집... 뭐냐면 눈은 두려움으로 얘기해. 그러니까 네가 가해자가 나와서 해야 되는데 아까는 훅 두려움을 느끼는데 그치? 뭔 두려움이냐면 이 가해자 보는 두려움이야. 그 여자 빙의는 되게 무서웠단 말이야. 너무 무서워. 남자가 그렇게 얘기할 때. 근데 그 두려움을 인정 안 해서 죽임당했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이 가해자 보는 두려움을 네가 인정 못하는 거야. 이 두려움도 굴욕적이라고 인정은 제대로 못해. 이거 풀고 그 다음에 이 가해자 보는 두려움 인정해서 가해자를 쓸 줄 알아야 돼. 가해자 쓸 줄 알 때 네가 생각이 올라오면 두렵지 않게 딱 말도 하고 남의 말도 이렇게 듣고 남의 의견에 따라가지 않고 네 의견대로 살 수 있어. 알겠어? 근데 이게 네가 그렇게 네 의견을 무시하지만 네가 고집이 세. 그거 알지? 네. 남의 말 절대 안 듣지? 네. 그 얘기는 뭐야? 네 주장이 얼마나 센 거야?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야 맨날. 그래도 네 주장이 엄청 세지. 고집이. 그러니까 한번 고집이 올라오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야 너가. 근데 평소에는 늘 그렇게 맹숭맹숭. 그건 고집으로 하는 거지. 그러니까 그 가해자 보는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여자 마음, 피해자 마음 그거 굴욕적이라고 무시하고 있는데 그걸 많이 풀고 그 다음에 이 가해자 보는 두려움 굴욕감 인정해서 두려움 느끼고 그 다음에 이 가해자를 쓸 수 있어야 돼. 가해자를 막 써야 돼. 근데 이렇게 하려면 풀어내기가 계속 들어가고 상대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맞개명에 와서 한번 요거를 풀어야 되는데 한 번에 안 될 거야. 에너지가 조상 대대로 해서 너무 무섭지 그치? 네, 진짜. 소금하고 효소하고 내가 너한테 얘기했잖아. 네가 마음을 안 보고 못 살 거라고. 어떻게 살 수 있겠어. 아무 학교 가서 뭐 계속 올라오는데 이제 촌티가 조금 내려가기 시작해. 그 가해자였어. 굴욕감. 수치가 너무 진해지면 굴욕감이 되는 거야, 여러분. 찐득찐득한 그 수치. 그게 굴욕감이거든? 수치를 안 봐. 막 수치 주는 가해자를 고집부리고 수치도 안 보니까 굴욕감까지 간 거야. 그러니까 에너지가 더 아프지, 수치보다. 근데 네가 그 수치를 안 느끼고 굴욕감을 안 느끼고 지금 막
그 수치 때문에 얼굴이 초년이었다가 이제 수치가 좀 나가고 인정하니까 조금 난 거야. 수치 당할까 봐 두려워서. 수치 당할까 봐 두려워서. 내 생각을 보면. 생각을 보면. 수치 당할까 봐 두려워서. 수치 당할까 봐 두려워서. 절대 인정 못하고. 절대 인정. 두렵다고. 두렵다고. 벌벌 떠는. 벌벌 떠는. 아기 마음이 납니다. 아기 마음이 납니다. 아기가 자유롭게 얘기하는 아기는 엄마 아빠가 되게 의견을 잘 받아주고 들어주는 엄마 아빠.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엄마 아빠. 근데 아기가 말을 할 때 들어주지 않고 시끄러워 닥쳐 네가 뭘 한다고. 이게 제 최악의 엄마 아빠. 왜? 그게 개인생을 결정해. 날마다 자기 생각이 올라오고 그걸 말로 표현할 때마다 두려울 거야. 안 들어줬었고 엄마 아빠가 수치 당했었잖아. 그 경험 전부 아기가 입을 막는 거지. 그 사회생활을 하겠어?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그거야. 분명히 어릴 때 아버지가 되게 권위적이고 엄마도 바쁘고 그랬으니까 애가 말을 하면 닥쳐 네가 뭘 알아 이렇게 됐을 거야. 그러니까 소통하는 걸 뭐 엄청 무서워하잖아. 그치? 근데 소통은 되게 하고 싶을 거야. 하도 참. 그래서 술자리에서 말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게 너무 막 쓸데없는 말. 그런 사람일수록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. 너 수다 떠는 거 좋아하니? 제가 되게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말 하는 건 좋아. 누가 옳다 그랬다 판단을 안 하니까. 근데 되게 무게감이 있는 말 하는 걸 두려워해. 남들이 그거 틀린 말이지 하고 딱딱딱 지적할까 봐 무슨 발표. 개두려움 올라와. 근데 수다 떨고 막 얘기할 때는 편안해. 이거는 아무도 분별하지 않는다고 생각해. 아 이건 그냥 장난이야. 힘이 없는 말. 그냥 뭐 아무 의미도 없고 그냥 막 낄낄낄 웃는 자기를 막 수치 주면서 얘기하는 거야. 그게 내 말에는 힘이 없다고 하면서 대충하고 쓸데없는. 그래서 아줌마들이 수다 떨고 그럴 때 보면 수치파동이 엄청 많이 오잖아. 난 예전에 약국 할 때 가끔 찜질방 가면 아줌마들 수다 떨면 그게 엄청 개짜증이 올라오면서 수치가 너무 올라와서 딴 데 가면서 옆에 애들 할 짓 드럽게 없다고 막 속으로 엄청 무시를 했거든. 그 왜 그런 거 했더니 내 속에도 여자라서 여자는 쓸데없다. 여자가 하는 말은 다. 그래서 그 쓸데없다는 여자 하는 말은 쓸데없다는 마음을 인정 안 하니까 그거랑 합체돼서 그 집착하는 가해자는 친구 만나서 수다 떨잖아. 그냥 내가 이제까지 그냥 어디 이렇게 말을 못했어. 중요한 말 같은 거 못하니까 대신에 그냥 자기 의견을 대충 그것도 자기 말도 안 해. 우리 남편은 우리 자식은 주로 그런 말 하지. 그럼 나는 그게 왜 빡침이 올라오는지 몰랐어. 찜질방 가면 아줌마들이 막 자기 남편자랑 애기자랑 하면 내가 화가 나면서 병신 육가 붙더니 집에 가서 밥이나 해. 왜 그렇지? 난 똑같은 여자가? 근데 여자들이 만약에 정치를 논하고 막 나라의 중요한 일을 얘기하고 자기 얘기를 하고 그랬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. 근데 남편 자랑 애기 자랑하면서 쓸데없이 거기서 막 있다고 느끼니까 너무 수치스러운 거야. 중요한 말은 여자 말은 허접해. 중요하지 않아.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거부하니까 거부하는 만큼 집착하는 가해자가 돼서 합체돼서 하고 있는 걸 봐서 그게 내 모습이니까 너무 화가 났다는 걸 알았어. 공부하고 내가 그렇게 친구들하고 수다 떨 때 그거였구나. 그러니까 너도 그거 수다 떨고 막 이럴 때는 이건 아무 의미 없는 말이야. 수치 주면서 말을 하지. 근데 수다,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 수다 떠는 것 자체가 그 내가 하는 말이 쓸데 없다는 이 느낌도 싫어가지고 수다 떠는 것도 막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. 수치 주지, 그치? 네. 그게 심해지면 나중에 말을 안 해버리는 경지가 오지. 네. 그래서 절에서 무건수행을 그래서 시키는데 이런 의미를 알고 이 애고를 보게 하려고 시키는 건데 그걸 설명 안 해주면 그냥 참는 애고지. 그냥 이렇게 무건수행하면서 테레비 보고 있고 지난번에 깜짝 놀랐어. 무건수행 중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무건수행 중 해놓고 스님들이 축구 경기 보고 있어. 그래서 자기 마음 보려고 올라오는 애고 보려고 무건수행인데 축구 보고서 막 웃고 있어서 좀 말만 안 하면 되는 줄 알아. 말을 안 하면 올라오는 마음이 있어요. 그 말에 대해서, 언어에 대해서, 내 생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다루는지가 올라와. 말을 안 하면 생각도 뜨고 어떤 말을 하고 싶을 때 그 말을 하려고 할 때 올라오는 마음을 알아차리라고 그렇게 하는 거지. 그러니까 네가 말을 하려고 할 때 가해자. 뭐 쓰잘데없는 말을 하냐? 너는 쓸데없는 기집애가. 너는 틀렸어. 다 네가 하는 말은 다 틀렸어. 하면서 분별심으로 가해하는 가해자. 그리고 수치당할까봐 그 두려운 빙이 여자가 뜨고
그 여자가 죽임당할까봐 굴욕적이라고 하면서 죽임당할까봐 두려운 여자 마음을 수치주고 인정 못하고 그러니까 가해자 두려워서 벌벌 떤 여자 자체로 사는 거야 지금. 그걸 누르면서 그 두려움을 느껴줘야 그게 다 나가면서 그 여자에서 벗어나잖아. 그치? 그리고 그 다음에 가해자 보는 두려움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가해자를 풀 수 있고 가해자를 풀 때 드디어 말에 힘이 생겨서 네가 네 생각을 틀리지 않고 맞다고 인정하고 얘기할 수 있어. 네가 네 생각을 틀리지 않고 맞다고 인정하고 얘기해야 말에 힘이 있어. 근데 아무 확신이 없고 이건 틀렸어. 그리고 에이 이건 뭐 모르겠어 이러고 얘기하면 말에는 힘이 없는 거야. 그러니까 말에 권위가 없는 거지. 그치? 그러니까 위대한 뉴스에서 내가 버럭버럭하고 얘기를 할 때 거기 막 댓글 보면 막 쌍욕도 달고 하는 이유가 무서워서 그래. 말에 힘이 있으면 두려워 상대가. 그러니까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아니거든. 그러니까 거기 막 댓글이 두려움이 올라오면서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이 달리는 거야. 그랬다가 또 부드럽게 사랑 주면 어때? 거기 또 언어에 또 사랑이 실려. 힘이야. 그러니까 되게 위로받는 것 같고. 요거를 자유자재로 말에 힘을 실어야 되는데 조상대대로 여자들이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언어에 힘이 없었단 말이야. 그러니까 여자가 스승이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. 남을 가르치려면 말에 힘이 실려야 되는데 조상대대로 여자지 여자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이러면은 이게 힘이 안 실리는 거야. 그러니까 그거를 봐야 된다잉. 그러면 여자라고 무시당하는 그 느낌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. 그렇지. 수치당할까 봐 아까 내가 소리 빡 질렀을 때 그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여자 마음을 계속 느껴야 돼. 네 생각을 보고 올라오는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. 내 말 틀렸어. 이렇게 그거를 계속 인정해야 돼. 그걸 인정 안 하다 고집 부리고 죽었거든. 근데 그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을 인정하려고 때 굴욕감 올라오지? 그거는 너를 수치주는 가해자니까 그 가해자 느끼면서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 엄청 인정하는 거야. 처음에 이제 이게 청산을 집에서 혼자 안 되면 영화를 봐. 조동희를 잘못 놀리다 죽임당하는 여자 나오는 거. 막 후궁들 막 이런 거 나오는 영화를 봐서 그 두려움 올려서 풀고 그리고 다음에 맞게 명에 와서 제대로 풀어야 될 거야. 알겠지? 네, 감사합니다.